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10분 만에 코인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기회가 없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고, 잡는 거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술적 요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추세라는 것이 있죠, 추세. 코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금융자산에는 추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풀어 말해서, 오르는 놈은 계속 오르고, 내리는 놈은 계속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뭔가 어떤 자산에 호재 또는 악재가 생기면은 그게 즉시 가격에 반영될 거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큰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은 천천히 올라간다라는 거를 네, 볼수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요즘 엔비디아 같은 주식도 몇 배가 올랐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막 다섯 배 점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몇 개월 또 1년 넘게 걸려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자산들도 다 비슷합니다.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면은, 낮으면은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You know it's a bull market. 상승 추세, 상승장.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5% 벌고 팔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확실히 추세가 보이죠? 1년 차트거든요. 이게 1년 차트인데, 한 1년 전, 그러니까 한그 작년 12월인가? 이때 바닥을 조금 찍는 듯 하더니만, 이때 이제 좀 올라갔다가, 이제 횡보를 좀 하시다가, 이 비트코인이 10월부터 빵!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승 추세죠. 그쵸? 그리고, 이게 그 투자에선 가장 강력한 수요 요인은요. 오르는 가격입니다. 그게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코인이 되었든, 채권이 되었든, 외환이 되었든, 원자재가 되었든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뭔지 아세요? 저놈이 저걸로 돈을 벌었대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통 평상시 저놈을 좀 하찮게 여겼으면 되게 짜증나겠죠. 저 하찮은 놈이 저걸로 돈을 벌었대. 이게 말이 되는가? 나도 벌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정상이죠. 그래서 어떤 놈이 이 오르는 가격 때문에 돈을 벌었다 하면 나도 올라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투자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리고 기관도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저놈보다 못하면은 내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놈이 20% 벌었는데 나는 12%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상사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고객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가 좀더 자세히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추세 추종 관련해서는 논문도 수천 개가 있어요. 그중에 조금 유명한 논문들이 뭐 이런 논문도 있고 이런 논문들도, 아, 이건 책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논문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자산에는 추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펀더멘탈은 유식한 영어이긴 한데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반감기라는 놈이 옵니다. 4월 22일 언저리부터 비트코인 공급은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거는 100% 확률이에요. 근데 일단 그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은 줄어든다라는 거는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공급 감소 기대심 때문에 보통 비트코인은 반감기 12에서 18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반감기 17개월 전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급이 감소하면은 반감기 후 12에서 18개월 동안에 지속 상승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여기를 차트를 보면 이게 1차 반감기였는데 그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감기 후에 더 가파르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반감기가 이때였는데 이때도 저점이 그좀 전에 왔죠. 그래서 오르기 시작하다가 반감기 후에 가파르게 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다가 3차 반감기 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4차 반감기 전에 있습니다. 4차 반감기 17개월 전인 그게 언제였더라? 2022년 11월인가? 뭐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감기 6개월 후부터 폭등장이 보통 오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공교롭게 이게 또 11사 청구가 또 맞물립니다.
반감기 후에, 이게 이제 오태민 작가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반감기가 끝나면은 일단 채굴 업체들이 벌어든 돈이 줄어드니까 그좀 약소한 채굴 업체들은 망하고, 망하는 와중에 보유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놓아가지고 판다 이거죠.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약세 업체들이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강한 업체들만 많고 비트코인을 더 이상 세상에 공급해가지고 팔아버리는 주체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가격은 오른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그럴 듯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수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세상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수십조 달러이거든요. 원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이 기관들이 쉽게 비트코인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는 꺼려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관인데, 내가 블랙럭인데, 무슨 이상한 코인 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코인을 막 사고 막 이래야 돼요. 거래소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어. 불안, 불안.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십조 달러 중에서 이 자금의 1%만 코인으로 흘러가도 이게 수천억 달러입니다. 그치? 수십조 달러의 10%는 수조 달러이고요. 수조 달러의 10%는 수천억 달러죠. 그래서 수십조 달러의 1%는 수천억 달러입니다. 자, 여기도요, 기관들은 저놈이 하면 나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이 Fidelity Asset Allocation Fund에서 일하는 Mr. Charles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idelity에서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근데 하고 있어. 근데 your boss가 you를 부릅니다. 버스가 부르자마자 에이 유마더 그야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왜요? 하면 이제 야, 이 새끼야. 야, 블랙록에 있는 맥스라는 애는 20% 벌었어, 새끼야. 너는 지금 15%밖에 못 벌었어. 왠줄 알아, 임마? 이 새끼야. 이 미스터 맥스는 지금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에 집어넣었어, 새끼야. 너는 당신 미스터 차일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면 미스터 차일스는 있죠. 아, 예, 맞습니다. 아, 사실 저희 부모님은 개였고 저는 개보다도 못한 새끼입니다. 다음에는 꼭 제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잘좀 해, 새끼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미스터 차일스는 고민하겠죠. 아씨, 나 개가 됐네.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아, 맞다. 맥스가 비트코인을 샀다며. 그럼 나도 사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도 확실히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압력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저쪽에는 미스터 맥스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순위를 올렸어. 따로 사야 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기관들도 결국은 따라가는 거. 저놈이 하니까 된다. 나도 해야지.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수십조 달러 중에서 1% 또는 그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 공상 과학은 확실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ETF가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조그만 부자 정도 는 되는 거잖아요. 저도 늘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자산이 필요해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부자는 정상적인 상황은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부자일 거 아니야. 근데 비정상 사태에는 해외 자산으로 대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비정상 상황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전쟁, 혁명, 내전, 공산화, 약탈적인 정부, 자연재해, 기타 블랙스완의 의미를 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당장 정부가 그 이제 결정하면 그 모든 부를 빼앗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일매일이 비정상입니다. 얘네들만큼 간절히 자산을 해외로 옮기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7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 건물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연필 같은 건물에 메세트홈이라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쪽에 신도시를 만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다 누가 샀느냐? 80%는 여기 주인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다 중국에서 부를 빼돌려가지고 독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본주의 국가에 부동산을 마련한 거죠. 근데 코인이 사실 훨씬 더 손쉽거든요. 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코인의 수요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4번 매크로 짧게 넘어갈게요. 매크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 풀리면 모든 자산이 오릅니다. 금리가 인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올해. 그리고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돈을 풀 겁니다. 이건 모든 자산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요. 코인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자, 참고사항. 저는 코인 자산이 지금 40만 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엮인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코인이 상승하면 제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10배, 100배 코인이 오르는 거 추가 떡상을 부추기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고 영상을 보시라라는
거죠. 자, 요약. 내가 중립이 아닌 거를 감안해도 내가 보기엔 내년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반박은 댓글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추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 50%인 것 같고, 한마디로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죠. 23년 10월부터 상승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4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다. 그리고 수요는 기관과 개인 큰 손들이 코인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게 있고요. 5%는 매크로, 돈이 풀리면은 모든 자산이 상승한다라면서 이 영상을 맞추고 싶습니다.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